대한민국 발씨름 1등 백성열입니다. 아, 이거 너무 길다. 트람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반 현실은 경기랑은 다르게 1대1 매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경기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갖는 경기를 얘기합니다. 정말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도 1위가 많네요. 그동안에 아마 제가 베트남을 한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이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그런데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국내에서 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3체급, 2체급씩 출전해서 우승을 하는 선수가 현재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고요. 한국 1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무슨 위치나 그런 카운트 그런 게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대회를 나갔을 때 그 중압감이라든지 해외 선수들에 대한 경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곧 있으면 이제 홍지승 선수와의 이제 베트남인데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기존에 보시면은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서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어 위주의 경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아마 공격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베테랑을 한 경기를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제 365일 늘 하던 대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그렇게 좀 큰 그림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떡하죠? 사실 안 하셔도 되는 경기인데 그렇죠. 제가 안 하더라도 1등인 랭킹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이제 그게 1등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베트남 신청 들어왔을 때 거절한 적은 없었고요. 단순히 이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후배 선수들한테 기회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1등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거 생각하면은요 솔직히 80은 못해요. 항상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 지면 다시 올라가면 되고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요. 져야 얻는 것들도 있어요. 져봐야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기회에 맞서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홍지승 선수도 리스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댓글에도 홍지승이 이겨요, 백성열이 이겨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기회에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질문들은 좀 덜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댓글을 보니까요, 그 관장님이 이제 퇴물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퇴물을 못 이겨. 네. 농담이고. 팔씨름 선수는 선수 생명력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힘쓰는 스포츠보다도 월등하게 길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전성기가 한 40 초중반 정도에 올 것 같고요. 그 기간을 넘더라도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씨름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강해지고 있고요. 국내 선수들 누구와도 언제든지 붙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혹은 예전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연습 경기에서 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세요. 백성열 맨날 지는데 누구랑 하면 지고 누구랑 하면 뭐 맨날 넘어가고 그러는데 퇴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연습은 연습이에요. 저의 훈련량은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회 때와 아닐 때 차이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의 경기들 보시면서 그 부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괜히 또 욱하네. 네, 퇴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도 아직 새싹입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선생님이 약을 안 했다는 건 아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홍지승 선수도 그렇고 항상 강한 선수들한테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들인 것 같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안 한다고 해도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대회는 뭐냐면요 도핑을 해요. 도핑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내추럴인 선수들이 약물을 쓰는 선수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상태에서도 이제 크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제가 성장을 매년 매달 해나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제가 안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약물 한번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존도가 있고 그걸로 이제 결과를 내면은 다음에 결과 달라면 또 그거를 쓰든지 뭐 더 많이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 내추럴이 좋아요. 내추럴이 좋고 지금도 내추럴로 이만큼 만들었고요. 앞으로 아마 더 커질 걸 조금씩. 제 요새 이제 키우고 있어요. 먹은 것도 잘 주고. 결론적으로는 안 썼어. 안 썼고. 안 쓰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커지냐? 커지게 훈련하세요. 그럼 커져요. 계속 변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에서는 오히려 약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대회 나갔다 도핑 한번 걸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게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약물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어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머지않아서 제가 세계대회를 나갈 겁니다. 이제 아기들 조금 더 크고 제 스스로도 좀 준비가 되면 세계대회를 나갈 거예요. 그 대회는 도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회 나가서 제가 도핑 검사도 받고 입상까지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머지않은 시일 내로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80음의 인생을 한번 남자 채널이 구독자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팔 상태라든지 이제 지면 어떡하냐라든지 그것 또한 팔씨름의 과정입니다. 여지껏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지켜봐 주시면 제가 그 힘을 좀 받아서 계속해서 좀 밀어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과 중국 팔씨름이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챔피언 1위로서 많이 좀 부담도 느끼고 있고요. 1위로서 이제 그들에게 좀 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1위라는 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래도 항상 좋은 경기로 재미있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지만 당장에 이제 이번 경기 혹은 다음 경기에서 또 질 수 있는 게 팔씨름입니다. 그 또한 성장의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백성열이 1위 이런 거 다 치우고 한 남자가 팔씨름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열 그리고 한국팔씨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한국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팔씨름 화이팅!